2019년 12월 16일 17시 30분 경에 동생이 친구들이랑 같이 귀가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탔거든요. 버스가 승객을 태우자마자 바로 출발했고, 2차선에 있던 넥스턴 차량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급정거를 하면서 당시 자리에 막 앉으려고 했던 동생이 중심을 잃고 맨 뒷자리에서 맨 앞자리까지 날듯이 날아와서 요금통에 머리를 세개 부딪혀서 목뼈가 골절이 돼서 사지마비가 된 상황이었어요. 넥스턴 차량 가해자는 동승자랑 같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3번도 내리지도 않았어요. 보다 못한 목격자들이 유리창을 직접 두드리면서 내려라고 내려보라고 지금 학생이 많이 다쳤다고 했는데도 자기 차량에 손발자국도 내리지도 않았어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단한 번의 병문안도 오지 않았고요. 동생이 아무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합의만 요구했거든요. 이렇게 일관적으로 비양심적인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법으로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1심에서 8번의 긴 공판이 열렸고, 검사님은 금고 4년을 구형했는데, 고작 금고 1년형을 받았고, 이마저도 곧바로 항소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께 잘못을 빌고 있어요. 게다가 1심 재판이 선고되기 직전에 가해자는 공탁을 걸려 있었거든요. 자신이 끔찍한 사고를 유발해놓고 어떻게 진심 어린 사과 없이 공탁금만으로 본인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니까 저희 가족은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은 지금 한순간에 사지 마비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요. 평생 누워 지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몸 상태 걱정보다는 동생의 우울증이 더 걱정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면회도 안 돼서 엄마랑 둘이 1년째 뼈돌이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힘들고 지쳐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보다 가해자가 받는 형량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2심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제발 합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서 국민청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